내가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작은 양품점을 열던 날, 나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추운 거리에 셔츠바람으로 서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홍보전단을 나눠주느라 정신없는 남자. 자, 오픈 기념 사은 행사합니다. 아, 추워라. 그는 내 동생입니다.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5살 코흘리의 때 엄마를 잃고 누나를 부모 삼아 자란 가엾은 아이. 신문이요. 그래도 착한 동생은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.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했을 때도 낮이면 막노동을 해가며 병원비를 벌어댔고 밤이면 뜬 눈으로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. 그리고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던 23. 어린 나이에 옷가게를 차려놓고 그것도 사업이라고 허덕이다가 쓰러져 가게를 남의 손에 넘긴 뒤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응급실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할 때도 동생은 언제나 꿋꿋했습니다. 누나, 내가 돈도 열심히 벌어서 가게 다시 찾아줄게. 제발 기운내고 예전에 그 악바리 왕 짠순이로 돌아와줘, 어? 그것이 설령 빈말이라 해도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던지. 하지만 동생의 그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. 몇 년 뒤 진짜로 가게를 되찾아준 것입니다. 자, 드디어 왔습니다. 입으면 행복이 옵니다. 내겐 너무 든든한 수호천사. 동생이 지켜주는 한 나는 이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.